이게, 사실 또 들어오시지?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냉면집에서 나와서 카페 앞에서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눈이 부신 배터리입니다. 눈이 부신 관계로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멘트가 너무 까매서 노안이 와서 읽지 못하지만 아니 안 보여서 그래. 시커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라니까 아무리 나이가 됐어요. 냉면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합정 인근 커넥츠 커피라고 아무튼 커피 카페입니다. 이 근방에서 커피 잘하는 집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 업무 중에 몰래 옆에 월급 루팡하시는 책상 옆쪽에 핸드폰을 놓으시고 감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아무튼 또 제 옆에는 제 친구 강창룡 CEO께서 업무를 하다 말고 나와서 밖에서 저와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장의 특권이죠. 사장의 특권이죠. 직원에게 일을 모두 부담시키고. 그렇습니다. 저는 백수의 특권입니다. 재고조사라고 창고 정리 재고조사라고 막중한 업무를 던져두고 저와 또 막중한 대화를 나누려고 막중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이런 거. 아주 좋아. 이 네가 가. 여기 혹시 사카당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진하시면 돼요. 쭉 올라가시면 우편에 있어요. 100m 앞에 왜 오른쪽에 있어요. 엄청 커요. 보일 거예요. 네, 뭐 동네 네, 아저씨들과 동네 이런 아저씨가 담소 이렇게 담소 나누고 아재들끼리 뭐 길도 묻고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내비가 발달된 이후에 없어진 우리나라 아쉬운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어릴 때 내비가 없어가지고 택시 아저씨한테 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택시 아저씨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가야 돼 하면 다 알았어. 나. 그때는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불친절한 느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렇게 길을 물어보면 아저씨가 막 설마다 따라와 이러면 아저씨가 막 그러니까. 길도 따라가지고 여기 우회전자 해야지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정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니 이제 그렇죠. 요새는 뭐 핸드폰이다 뭐다 내비가 너무 많이 GPS로 다 해가지고 초행길도 뭐 막힘없이 다 가잖아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뭐 지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스티브 잡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지. 여기다 컴퓨터를 넣어놨잖아.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에서 이거 화상통화한다고 우리 그림일기 그렸거든. 여러분들 그림일기 안 그렸어요 그런 거? 에이 그려서 이 사람들 연식이 있거든. 네. 그림일기 여름방학 숙제 난 그렸다. 탐구생활. 여기 올라온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감. 네. 그래서 아무튼 진심으로 지도를 들고 다녔다니까요. 전국발도 지도를 펼쳐. 아니 차에 지도가 있어 다. 그러니까 차에 지도가 있었다고. 그 국도 몇 번 타는 거 이런 거 보고 다녔어. 기억나지? 그러니까 아이야 당연하지. 차에 그거 있어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 딱히 뭐 할 얘기가 있어서 방송을 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는 얘기, 뭐 날씨 얘기. 냉면 얘기, 커피 얘기, 지도 얘기, 뭐 이런 나이 얘기 하면서, 예. 우리 일상에 찌든.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전화기 얘기다 보니까, 박웅 씨는 처음 만난 공중전화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나요? 무슨 색이었나요? 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처음 이 공중전화를 봤을 때. 그 공중전화 얼마였고, 아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텐데 자 저는 주황색 20원짜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를 여러분들은 아마 은으로 된 금속 철자 사각형 이거 우리 주황색은 다이얼 주황색 다음에 사실 주황색은 다이얼 하늘색이었어요 아 근데 그 우리 다이얼이었다고 우리 땐 다이얼이었죠 근데 여기 대부분 분들은 아마 버튼식을 아마 기억하고 있어요 버튼식 기억하고 50원부터 아마 시작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20원 우리 20원 아 주황색 다음에 하늘색 그것도 역시 다이얼 네. 그 다음에 회색 그 쇳덩어리 아무튼 무식하게 생긴 거 그거 전화받으러 또 업무 보러 강창용 씨는 떠났고요 갑자기
전화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더니 일보로 나갔네. 자, 아무튼 그 당시에는 노래가 이런 노래도 있었죠. 015B에.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아, 너를 사랑해. 거기에서도 사실 기대품이잖아요. 20원이었으면 20원. 그러니까 팔 수는 있는데 혹시 왜냐하면 동전 두 개뿐. 동전 두 개가 100원짜리는 아닐 거거든요. 외로운 동전 두 개뿐. 동전 두 개, 20원이란 얘기죠. 그 당시 90년대 초반만 해도 20원의 세상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다 공중전화, 핸드폰이 어딨어? 네? 핸드폰도 없고 다 공중전화 집전화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누구 집에 있죠? 하고 항상 안부를 묻고 저희가 부모님, 친구 부모님과도 인사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 자식들이 누굴 만나는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친구들끼리 부모님과도 친했고 옆집 이웃과도 친했고 뭐 다들 에브리바디 위아더월드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사회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한 20년 전부터 핸드폰이 좀 보급화되면서 또 그 당시에는 발신자 번호 수신 제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그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걸 미리 전화도 받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엄청난 혁명이었죠. 그 이전에는 전화가 울리면 일단 받고 봐야 돼.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면 아, 또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보세요 한마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전화벨 소리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전화벨 하나에 온갖 삼라만상 인생이 다 담겨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혹시 잠깐만 내가 아까 토크를 꺼서 미안한데 업무를 또 마치고 온 강창근 님께서 혹시 여러분들 그 100원 넣으면 통화 도수 떨어지면 50원 몇십 원 나오면 뒷사람들 쓰라고 이렇게 놓고 전화기 놓는 문화 아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정겨웠지 아나바다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상을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나 이런 거 억장?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너가 지금 더 전화 통화에 몰라서였는데 그 동전 두 개뿐 그 20원 얘기를 하면서 015B 노래도 하고 있었어. 아 그랬어? 그러면은 자 박웅씨에게 추억 속으로 당신이 처음 사 먹은 짜장면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먹었던 짜장면의 가격은 500원입니다 500원.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500원이었었고요. 500원 우리 지폐 선물 받, 나 세뱃돈 받았는데. 아, 500원. 그게 약간 지금의 만원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지금 짜장면 5,000원이잖아. 그러니까 5,000원 받은 거지, 500원이. 그리고 그 당시에 500원 약간 이후로 저희가 이제 뭐 외식을 한다, 뭐를 한다면 칼질을 하러 이제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오뚜기 스프 나오고 야채 샐러드 그렇죠. 나오고 돈가스 나오는 거. 그때 경양식. 돈가스는 어마어마한 식사였습니다. 바나나도 귀했어. 아, 2,000원, 한 1,500원, 2,000원 정도 했었지, 돈가스가 아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귀사다구를 맞은 적이 한번 있는데, 500원 훔쳤기 때문입니다. 500원. 500원 훔쳐서 장난감 샀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였었지, 맞다. 거북선 그려져 있었나? 500원짜리 지폐가? 500원에 거북선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1,000원짜리보다 작았어 지폐가. 1,000원짜리 아니야 더 컸어. 더 컸나? 더 컸지. 아. 퇴계 이황 선생이 더 컸었어. 그리고 좀 더 분홍색이 좀 있었고. 500원짜리 지폐가? 아니야 1,000원짜리. 내 말은 500원짜리 지폐가 약간 부루마블 돈처럼 작았다고. 아 그렇지. 약간 작았어. 1,000원짜리보다 약간 작았어요. 아. 맞았어. 아. 율곡이 있구나. 맞네. 율곡이야. 퇴계 이황이 1,000원 아니야? 그렇지. 율곡이는 100원에 계시잖아. 율곡이는 아닌데. 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 퇴계 이황이 1,000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도 이런 쪽으로 좀 밝아요. 우리가 네. 저기 암기 교육에 폐해를 겪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기 주입식 교육에 폐해를 몸소 어렸을 때부터. 뇌세포의 치라를 그때 잘못 썼어. 네. 아, 그래서 저희 때 대학 이 수능 시험 봤을 때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주입식 교육만 잔뜩 가르쳐놓고선 갑자기 스스로 사고하라니. 뭔 아. 개소리야, 20년 동안 딴 거 가르쳐놓고. 그리고 이분들 몰라, 우리 200점 만점씩 된 거. 아 그러신가? 저희는 수능 시대가 200점 만점 시대였었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했어요. 200점이어서 그 당시 제가 야 우리 두 번째 했었냐?
우리가 두 번째인가 아마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세상에 이상한 대학 시험 능력 평가가 생겨가지고 뭔가 정착되기도 전에 저희는 시험을 치렀어만. 그거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거 풀지 모르겠는데 숙탄에 보면은 뭐 사각형 같은 피라미드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 전체가 사각형이 몇 개냐고 세라고 이런 거 뭐 우리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다 이렇게 나는 그렸다고. 일일이 다 그렸지. 일일이 다 그려서 수능학을 다 틀리는데 그건 맞았어. 어떻게든. 아, 난 틀렸어. 어떻게든. 나는 한 곱하기를 한 2,000번 해야 나오는 답이 있었는데 곱했는데 다 틀렸어. 잠깐 또 업무 전화 줘. 전화 갖고 와. 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때려 주어도 사업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지금 그래서 사무실에 야, 이 배터리 없는데? 커피숍이에요. 너 배터리 나 좀 쓸게, 이거. 아니,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항상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자, 제가 사실 오늘 친구를 만나려고 뭐 일어나자마자 늦잠을 잤거든요. 원래 12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8시, 9시에 겨우 한 8시간 누워있다가 겨우 잠들어서 겨우 일어나서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아까 냉면 먹고 뭐 세차도 하고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여러분과 엉망진창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획 없습니다. 오늘은 계획 없고요. 이제 개인적인 뮤지컬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24시간에 잠자는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드라마도 읽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책 없이 있다가는 그냥 하루가 그냥 또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날 좋은 날에 이 좋은 날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충의 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멘트를 읽고 싶은데 이게 진짜 잘 안 보여요. 까매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냉면 먹을 때 제가 이 지금 교정기를 차고 있거든요. 교정기를 차고 있는데 이거 찬 상태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냅킨 위에다가 이렇게 곱게 싸놓고 냉면을 먹고 그냥 와버렸어. 그냥 와서 카페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 입안이. 그래서 다시 돌아서 냉면집에 갔더니 이제 깨끗이 테이블 정리가 돼 있더라고. 이 이모님들 전혀 알지 못하시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저쪽 이제 조선족 분들인데 이거 제가 냅킨에 싸놓은 그거 이거 저쪽에 있다 이게. 그랬더니 못 알아듣으시고, 아, 그거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하고 쓰레기통을 가가지고 막 부랴부랴 다 뒤져가지고 막 뒤적뒤적 했더니 쓰레기 중간에 교정기가 있더라고요. 아, 나. 그래서 이거를 빡빡 닦아서 다시 꼈습니다. 정말 빡빡 닦았나?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또 이거.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엉망진창 TV의 박웅입니다. 저희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고요.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역시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옆에서 친구가 이게 옆에서 받아쳐주니까 뭔가 또 이게 얘기가 또 새록새록 다른 것들도 떠오르고 네. 대화가 오가는 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궁TV가 이제 개국함에 있어서 이제 개국해야죠. 바궁TV 개국함에 있어서 어떤 이 친구가 혼자서 홀로서기를 독립하는 동안 유튜버로서 제가 어느덧 한 8년 이상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 벌써 8년이 됐나요? 그럼요. 카메라 혼자 두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결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을 한번 그런 세계로 인도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에 BJ가 붙어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한번 유튜버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다 잘 돼서 유튜버에서 그 마크 오면 다 내 덕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나는 개성을 살리고 싶은 게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이게 말도 빠르고 톤도 높고
뭐 약간 좀 정신사납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별 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고자 해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지금도 사실 한 통 업행하는 거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조금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이렇게 한 톤 업이 좋은가 아, 이런 이렇게 거에 저는 이제 약간 업해서 하는데 이제 원래대로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느릿느릿하게 네. 아니야 네 말 듣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처지지. 이건 밤에 하면 좋다니까 밤에. 밤에? 밤에 한 8시부터 여러분들이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 한 아니다 9시나 11시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하고 마무리 방송 멘트로 뭐 성시경의 잘자요 같은 거 하나 개발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모드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바공TV가 개국하면 채널이 여러 개가 생기면 그 안에 재생 목록이 여러 개가 생기면 각각이 또 독립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용진영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 때 아빠의 모습 전혀 다르게 나오고 뮤지컬 연습도 진지하게 하고 진행할 때 또 다르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 그런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DJ 할 땐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네. 낮에는 이렇게 경쾌도 할 수 있고 경쾌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 같이 다양한 또 혼자 납부 가버렸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사람이고 싶은데 저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뭐 시간대별로 아니면 날씨별로 아니면 뭐 다양한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강인리 발전소 네. 100주년 기념교회 사이에 있는 길에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 좋은 날엔 좋은 날씨에 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좋습니다. 일방적인 대화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피드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진경이 배우도 들어왔구나. 아, 예. 신진경이. 반갑다, 진경아. 진경이 맞지? 자, 진경 배우. 저와 함께 그 6시 퇴근의 뮤지컬에서 같이 서주임. 네, 문자로 대표로 보내드릴게요. 서주임 혼자 외롭게 힘들게 첼로를 좋아하는 딸을 키워야 했었던 직장인 마음을 또 그런 상담을 들어주고 있었구나. 아니, 그 역할을 했었던 배우 같은 아니 재채기를 재채기를 소리를 지르는데 새끼야 새끼야 그 아저씨가 가끔 오면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 에이씨 한 다음에 에이씨 그렇지 않나 에이씨 아 재채기를 야 저렇게 하면 여기 비강이 좀 쨍한 게 존나 아프지 않냐 이거 약간 사자우 같지 멀리 퍼지고 저런 발성으로 옛날에 그 발성하신 분, 야! 하신 분 있잖아. 아, 개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고. 안 나게 하라 아저씨 있잖아. 아, 그 분은 발성 어디서 좀 이렇게 익히셨나봐. 득음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 아파트 몇 동이 울리는 거야. 예! 예! 그러잖아. 예! 개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그러잖아. 아 진짜 아 눈물 난다 아야이야 의도치 않게 성대모사를 했네 아 이런 모습만 저희가 웃는 모습만으로도 이 사람들 재밌어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우울할 때 웃는 소리 틀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울증이 없어지면 자기도 웃게 됩니다 계속 웃는 그걸 틀어놓으면 그렇죠 맞아요 웃는 걸 보면 약간 전염성이 있대요 그래서 웃으면
그냥 따라 웃게 된대요. 그래서 그 제일 슬픈 장면 있잖아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우울증 치료하는 거 뭐죠? 알코올 중독? 리빙 라스베가스. 네, 거기 보면 그 하다 갑자기 되게 우울한 장면을 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조적으로 웃는 씬이 있어요. 어? 그런 씬이 있었나요? 네, 자조적으로 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슬프지만 웃는 거. 아, 나 그 영화 존나 인상적으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웃는 장면, 사실 그 슬픈 장면인데, 웃는 것만 계속 모아놓은 클립이 있는데, 그거 보면 웃겨요. 그렇구나. 아, 그 영화 참 인상적이죠. 96년도에 제가 명동 근처 대한극장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런 복합 멀티플렉스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일관이에요, 다. 그래서 영화 보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계속 앉아서 연속 시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극장에서 담배 피는 거 됐고요. 아, 네. 담배 폈죠. 배터리가 또 충전 중인데. 충전 중이야? 충전 마크 떠 있어? 안 떠 있어. 눌러봐야 돼. 10% 남았대요, 여러분. 몰라. 좀 왜 안 뜨지? 배터리 표시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는 모르나 본데. 근데 어쨌든 꽂으면 징 하고 진동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데. 그래? 한번 줘봐. 여러분 10%밖에 없어서 자랑 그냥 끊길 수도 있어요. 아, 충전되네. 지금 이대로 꽂아봐. 아, 그래? 제가 항상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마치 우리의 체력 같아요. 40대의 체력과 아이폰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멀쩡한데 집을 나오는 순간 플러그 뽑힌 아이폰처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방전이 돼요. 그렇죠. 특히 추운 겨울날. 겨울 되면 이 우리 나가면 이제 이 옷이 방안이 안 되면 이거 얼어 죽거든요. 약간 아이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겨울에 스포츠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간지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반팔 뒤에 가죽 점퍼 입고 다녔죠. 아, 바군 그때 간지 옷 피트하게 입으려고 겨울에 그렇죠. 그 검정색 그 레깅스라고 같은 바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레자 레자 같은 거에 부츠에 얇게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덜덜 떨면서 덜덜 떨면서 입술 시퍼래가지고 동상 걸리 직전에 그러놓고 웅이가 저한테 저 체온증. 근데 웅이가 그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난 감기가 뭔지 몰라. 감기가 뭐야? 그러니까 감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감기가 계속 감기 걸려 있었어요. 그냥 콧물 나는데 감기가 아니래. 나는 감기 안 걸렸어. 근데 감기야. 근데 감기 아니래. 제가 둔해가지고 감기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감기였어요.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감기로 다 콜록콜록 하는데 감기가 아니래. 그러니까 약간 고통의 무딘 거지. 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감기였었어요. 저는 약골이었어요. 고통의 무딘사네. 통증에 좀 약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매운 맛은 통증이라고 합니다. 매운 맛은 맛이 아니에요. 뭐 신맛, 단맛, 쓴맛. 하지만 매운 맛은 그건 통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에 무디기 때문에 매운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경험이 아닌데 우리가 그때 뭔가 먹었는데 너 무지하게 매운데 혼자 안 맵대요. 그러더니 그걸 막 맛있게 먹더니 속 아프다고. 우와, 봤더니 배 아프다고. 그렇죠. 아프다고. 제 혀는, 제 입은 매운맛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 위장은 얘네랑 좀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지랄이 제대로 나죠. 안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요즘도 가끔 그래요. 아마 집에서 진짜 피 불닭 볶음면 뭐 이런 거 저 매운 거 먹으려고. 저 그냥 맛있게 먹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다를 떠니까 우리가 수다를 떠는 거지. 사실 그게 중요한 우리가 수다를 떠는 게 중요해. 이분들은 아마 업무 중에 얼굴 루팡을 하고 계시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쳐다보질 못해 잘.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히크티크 보면서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그 여기 계신 이 서른여 분들 중에 대화하시는 분들은 몇 분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직장 상사가 맞은편에 있거나. 그렇죠. 볼륨 줄여놓고 그냥 대강 보시는 분들, 나중에 퇴근하고 봐야지라고 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굳이 뭐 대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글씨 안 쓰셔도 되고. 아까 근데 여기 김이상궁 바공 채널 좋다고 아까 하시더라고. 김이상궁이 뭐야? 뭘 의미하는? 임금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먹어보고 독이 있으면 죽는 거지. 미리 그냥 뭐 테스터구나. 테스터인데 예를 들어 이브팬들 중에 서울에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는 꽤 핫플레이스에 맛있는 동네를 많이 알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망원동만 해도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어주시면 네가 가서 그걸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네가 먹는 거야. 먹으면서 이렇게 인스타를 하는 거야?
아, 동영상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아니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든가.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유튜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업대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있어. 김이상궁 바구니 발전하면 그 맛집 내가 레시피를 훔쳐보겠다 하고 네가 만드는 것도 돼. 김이상궁. 야, 그럼 채널 이름을 김이상궁으로 할까? 그 재생 목록을 김이상궁. 아, 재생 목록을. 아, 왜냐면 팬분들이 어떤 팬분들이 보니까 내 이름이 박웅이잖아. 근데 그걸 그냥 붙여서 읽으면 바궁이 되거든. 그래서 저를 이제 나를 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궁. 곧 궁TV 이런 거. 그래서 김이상 궁이 되는 거지. 네. 그냥 궁TV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좀 웅TV가 낫겠다. 발음 나온 거. 웅TV. 궁TV. 아, 근데 웅TV가 있어. 있어? 있어. 궁TV도 있겠지, 그러면. 아니, 웅TV 그냥 똑같이 만들고 나중에 저쪽에서 원조 싸움 나면 재밌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사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슨 유튜브, 유튜버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전 유튜버라기 하기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게 유튜버인가? 그치, 그게 유튜버야. 아, 왠지 그럴듯하단 말이야. 근데 전 그럴듯한 게 별로 안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제안을 주는 하나의 항목은 우리들도 언젠간 이빨이 빠지고 맛있는 걸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배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 나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찬란했던 이 40대도 좋은 나이거든. 그럼 이게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으면 뭔가 박제가 되잖아. 인생기록? 인생기록도 되고 그러니까 나의 그 말 그대로 브이로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거에 또 의미도 있잖아. 또 네가 올렸지만 거기에 참여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고 싶을 때 그걸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은 자꾸 사라지잖아. 그럼. 그러니까 정말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날 방송 또 편집해서 재밌게 또 하이라이트를 볼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추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 방송도 저장을 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네. 이게 또 보이냐 이거? 아, 이 친구가 또 눈이 좋아요. 아, 제가 또 매 눈이. 아, 매 눈. 아, 근데 2.0이지. 아, 1.5인데 이쪽 1.0으로 떨어졌더라고. 2.0에서 1.5로 떨어졌대. 나이 43에. 제가 눈, 코, 입은 기가 막히게 이제. 그래서. 아, 저분, 저 벌써 저의 말씀에 빠져들어, 말씀,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팔았다면 여러분들은 제 화장품세트 하나씩 샀어요. 너는 남극에서도 에어컨을 팔로며. 제가 음반 제작자였으면 다 슈킹 쳐서 지금 부자 됐어. 넌 사흘에서도 건조기를 팔로며. 아, 대단하지. 자, 스님한테 드라이기 팔기. 아, 대단하다. 스님한테 헤어롤. 헤어롤까지 판매할 거야. 스님? 얘 커리 죽입니다, 이러면서. 아, 네, 쓸데없는 거 이렇게 못. 요새 이게 그 아재개그가 굳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소한 거에 웃겨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재개그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10대 소녀의 마음일 수도 있어. 10대 소녀들이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보고 웃잖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소한 거 보고 웃긴 나이가 된 거야. 이게 호르몬 비율이 좀 바뀌면서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아이가 돼간다고 합니다. 아니 아직 우린 그럴 때가 아닌데. 뭐 그렇진 않지. 아니 그만큼 그러면 좋은 식으로 표현하자. 그만큼 저희는 아직 순수함을 감수성이 좋은 감수성을 거지.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 아이언맨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이언맨이란다. 엔드게임. 저희는 그걸 10년 세월을 함께한 것 때문에 마지막에 내용 스포가 아니고 그냥 그 내용의 감동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건데 그 히어로 부분 보면서 우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 근데 우는 울 수밖에 없어. 그건 이상하게 볼 수가 없지. 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진짜? 그럼. 그걸 보고 우는 거를 보면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고? 이상한 거야. 여러분, 2008년도에 아이언맨 1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는 영화 세상에 둘도 없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게 놀라웠던 게 영웅이라고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3개 알고 다녔는데 스파이더맨 정도 알고 다니는 저에게 아이언맨은 좀 약간 B급 히어로. 게임에서나 보던 잘 모르는데 저의 메인 아예 바꿔버렸어요. 저의 메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토니 스타크가 현실에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아이언맨 4야. 아이언맨 4야, 진짜. 아이언맨 4. 네.
그래서 아이언맨이 사실 뭐 모두들 다 인정을 하시겠지만 이 마블 이 MCU, MUCG의 마블 유니버시티 MCU 맞죠? 그거를 사실 아이언맨이 이끌어서 아이언맨이 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키고 마무리까지 제대로 한 거죠. 아름다운 시리즈예요. 아, 이 다음에 또 어떤 시리즈가 어떤 히어로가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이 10년 동안에 이것들을 너무 잘 쌓아왔고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캡틴 마블 넌 재밌게 봤지만 난 아쉬웠다는 거야. 그 캐릭터에 빠져드는 서사가 부족했어. 부족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캡틴 아메리카 보면서 I can do this all day 이렇게 주먹질을 할 때 그 대사마다 짜릿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이유는 그렇지. 쌓아온 서사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약 꼬릴 때부터 깡패가 때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캡틴 아메리카랑 둘이 아이언맨이랑 11월 때 싸웠을 때 이후에 대화 한 번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만나잖아요. EPTO에서도 안 만났다고 둘이. 그럼 안 만났지. 근데 여기서 너 나 믿어라고 할 때 그 짜릿함. Do you trust me 그러잖아요. I do. 기억한다 그 대사를. 거. 예전에 그 11월하고 할 때는 너 안 믿어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 싸움 서사가 있고 주인공이 그 힘을 얻게 되는 것까지 대한 당위성. 단순히 힘만 세다고 멋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블, 캡틴 마블은 그런 게 없다. 그냥 맨 처음부터 힘이 센 상태였고. 그러니까 주드로가 약간 PC 운동이 결부된 영화이기도 한데 그냥 그 여성의 엄청난 파워를 남성이 억누르고 있다라고 약간 단축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서사에 맞추다 보니 주드로는 너무 평면적인 악당 캐릭터가 돼서 심오하지가 입체적이지 않지. 타노스를 봐. 얼마나 입체적이야. 자기는 정의가 있는 거야. 진짜 12면체지 거의. 육각 12면체 막. 근데 뭐 근데 거기서는 주드로도 너무 형편없이 소비되고 예를 들어서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 주드로랑 캡틴 마블은 그 안에서 10년간 쌓아온 우정이 그 안에 나름대로 존재할 거야. 왜냐면 걔는 기억을 잃고 우주에서 살아온 10년 있잖아. 그러면 그 와중에 스승과의 갈등 그를 어쨌든 주드로는 캡틴 마블을 키웠잖아. 그 와중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위험부담이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서 뭔가 하는 동안 지도 뭔가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와중에 뭔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와중에 믿었던 스승의 배신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묘사됐었으면 좀 더 좀 이 심금을 건드리는 뭔가 있었겠지. 그리고 좀 더 그 공군 과정 중에 그 남녀 차별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졌다면 우린 여유를 갖고 봤을 거야. 캡틴 마블이 좀 뭐 갑자기 뜬금포로 등장했다 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상영 시기도 너무 EPTO랑 각각에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작전 실패됐어요. 캡틴 마블이 보면 창영이 말대로 뭐 캡틴 아메리카가 됐던 아이언맨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어떤 쌓아왔었던 그 역사가 있고 그 히스토리 안에서 당위성이 개연성 그리고 그 캐릭터가 성장해 가는 과정 아니면 갈등의 어떤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태자로 한 방에 그냥 존나 센 뭔가 그냥 그러면 태자로 한 방에 셀라면 왜 캡틴 마블 봤을 때 그 레드 스콜 있잖아. 레드 스콜 또 테스렉트 맞았다가 거기 휩싸여서 거기로 보로미르로 떠나는 거야. 가서 그냥 그 저게 됐잖아. 그 가디언이 됐잖아. 가디언이 근데 됐잖아. 걔도 테스렉트에 쇼였어. 야 아니면은 쟤 토르 여자친구. 그 에테르에 쇼였지. 그 에테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힘을 얻는 거 강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그 강함이 매력적이라면 그 캐릭터 갖고 있는 서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슈퍼맨이 그냥 세면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야. 완벽한 약점이 있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자면 예수란 캐릭터에 매료되는 것도 그는 신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그 과정이 이건 그럼. 그리스 신화만큼 너무나 짜릿하다고 하는 그 다시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신화적으로도 아니면 종교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캡틴 마블에선 그게 좀 부족해. 결여돼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힘이 세지만 서사가 있지. 그렇지. 모든 캐릭터는 서사가 있어. 이게 부족하면 개그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캡틴 마블 하나 가지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대화를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네, 마음대로 갑니다. 계속 빠져들다 잔가지 치고 뭐 저쪽 갔다 이쪽 갔다가 그래서 그 한 편의 영화로 모든 서사가 구조가 완벽하려면 악역도 되게 중요한데 악역이 되게 중요한 영화로서 성공한 영화 한번 뽑아보세요.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악역. 나는 당장 하나 떠올라. 뭐? 다크나이트! 조커. 배트맨 비긴즈 다음에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히스레즈의 유작이 되기도 하고 그쵸. 너무나 그 조커의 입체적인 캐릭터는 해서 그 배트맨의 어마어마하죠. 조커가 하드캐리에서 그 모든 게 다 빛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건 뭐 좀 여담인데 조커가 올해 10월 달에 개봉하죠. 개봉합니다. 그것도 이제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가 아, 제가 좋아하는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로 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DC랑은 아,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정말 정말 또 다른 이야기라고 또 다른 얘기 독립된 영화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또 연기를 너무 잘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전에 되게 꽃미남이 하나 있었어요. 리버 피닉스. 리버 피닉스의 형이 동생이 죽었죠. 근데 호아킨은 동생이에요. 아무튼 형제의 기간이에요. 리버 피닉스와 호아킨 피닉스는 엄청난 미남이에요. 꽃미남. 네, 리버 피닉스가 또 키아누 리브즈랑도 친구였었죠. 네. 근데 네. 키아누 리브스가 평범해 보일 정도의 외모였어요. 리버 피닉스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이 뭐랄까 이 50년대 제임스 딘과 약간 비슷한 이미지였었어요. 그보다는 근데 미소년. 네, 약간 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약간 느낌 비슷했어. 비슷해. 근데 레오나르도보다도 더했지 그 인기의 팬덤은. 더 샤프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아이다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아, 멋있게 나옵니다. 이제 그의 동생이고 그 형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연기도 잘했다. 연기 무지하게 잘했죠. 근데 호아킨 피닉스도 연기를 너무 잘했고 허에서도 너무 잘했고 예전에 그 아 또 얄밉게 나오는 글래디에이터에서 황제로 나왔었죠. 글래디에이터 그 러셀 크로우를 옆에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나오는. 네. 연기 잘해. 연기 잘해. 너무 잘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영화 얘기하면 또 깊이 빠져듭니다. 우리 어제 영화 대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영화 리뷰도 하고 한 시간 동안 떠들었지 영화 한 번 보고. 네. 우리가 예전에 매우 할 때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나서 프로메테우스. 극장은 2시간 영화 보고 나는데 1시간을 주차장에서 그 영화에 대해서 떠들고 아. 또 보고 또 보고 그 미스터리를 또 풀려고 노력하고 네. 자 아무튼 뭐 영화 얘기 냉면 얘기하고 이 교정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캡틴 마블 얘기 막 아, 뭐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했는데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이런 것도. 네. 뭐 아재들이 대화 그렇지 뭐. 네, 뭐 주제가 뭐 미친년 널뛰기 아니 죄송합니다. 주제가 그런 막 이런 저런 널뛰기 합니다. 네. 그냥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해지겠죠. 조금씩 디테일이 정해지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 뭐 오늘은 영화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네, 어. 이 좋은 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좋네요. 아까 근데 제 후배 뭐야 동생 아니요. 만나가지고 주차장에서 땀 흘리면서 너무 주차하는데 너무 아 저 세차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진이 다 빠졌어요. 네. 아이고. 저 지금 창건만 먹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창건먹은 배탈 난다고 오늘 배탈 예정입니다. 냉면에 아이스 커피. 저는 아이스 지금 두 잔째인데 뭐 이런 탈 아. 나죠. 아무튼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보통 한 시간 정도 되면 이거 저도 한 시간 되면 끊기잖아요.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떠들었네. 네, 잘 저희는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저는 찾아뵙게. 오늘 좀 수염도 꼬무스꼬무스하고 뭐가 되게 정제되지 않은 느낌으로 방송을 했네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제 친구 창룡이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 예,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TV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 옆에서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잔소리꾼 시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웅이가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얄밉게 계속 간지럽대면서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바공을 갈아 마셔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잠깐만, 눌러야 되는 거죠?